정치와 종교로 자연재해를 이겨내고 아즈텍을 더 강한 제국으로 아즈텍의 몬테수마입니다. 몬테수마는 아즈텍 제국의 제5대 우에이 틀라토아니, 즉 황제입니다. 몬테수마가 즉위하던 시기는 15세기 중반으로 아즈텍이 위치하던 멕시코는 대홍수와 냉해의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이 어려운 시기를 몬테수마는 종교와 정복전쟁으로 타개하죠. 우선 멕시코 구원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군사 활동을 대대적으로 펼쳐나갔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신에게 바치는 인신공양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거행했죠. 그런데 타이밍이 좋게도 이때 자연재해가 점차 줄어들면서 많은 이들은 몬테수마의 지도력에 감탄을 하였고, 인신공양을 위해 아즈텍 종교의 제사장이 인신공양 의식에 맞도록 종교를 재편했습니다. 그야말로 몬테수마 우에이 틀라토아니 황제를 위한 아즈텍이 나타난 거죠. 무명식스는 몬테수마의 지도자 특성으로 틀라토아니를 위한 선물, 영토 내 사치 자원 두 곳은 추가 도시에 궤적도를 제공, 전투 유닛에 전투력 버프를 줍니다. 군사 정책으로 멕시코 구원 다수를 정복한 사실을 반영한 듯한 특성이죠. 지도자 안건으로는 틀라토아니로 구할 수 있는 모든 사치품을 모으려 합니다. 황제를 뜻하는 틀라토아니, 그리고 특성에서 사치 자원을 조심스러운 의견이긴 하지만 인신공양을 대체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문명6에서 전쟁을 하게 되면 전쟁 피로도가 누적되는데 이를 사치 자원이 주는 쾌적도로 어느 정도 방어를 할수 있고 실제로는 인신공양을 통해 자연재해를 이겨내고 또 황제의 힘이 강화되니 정복전쟁을 할수 있었던 모습이 비슷해 보이기도 하죠. 몬테수마가 이끄는 아즈텍의 문명 특성은 다섯 태양의 신화로 건설자 건설 횟수를 소진하여 특수지구 원래 비용의 20%를 기여해주는 것인데요. 우선 아즈텍의 다섯 태양의 신화 이야기를 간단히 정리하자면, 아즈텍 신화는 하나의 태양이 희생되어야 다음 태양이 뜨고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첫 번째 태양은 창조의 신이 다스린 제규어의 시대, 소나무 씨앗을 먹는 거인족의 시대입니다. 52주기가 13번 되풀이 되고 제규어가 거인을 서로 잡아 먹으며 이 시대는 막을 내리죠. 두 번째 태양은 바람의 신이 다스린 바람의 시대, 사람들이 콩을 먹고 살던 시대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52년의 주기로 13번 되풀이가 된후 세찬 바람이 불어와 세상 모든 것들이 날아가죠. 세 번째 태양은 농업의 신이 다스린 비의 시대, 어린 아이들이 물 위에 농사를 짓고 살던 시대입니다. 이번에는 52주기가 7번 반복되고 화염비가 내려 세상이 잿더미로 변했죠. 네 번째 태양은 물의 여신이 다스린 물의 시대, 52주기가 12번 반복된 후 하늘이 땅으로 떨어져 물이 쏟아졌는데 단두 명의 생존자가 통나무 안에 숨어서 물이 가라앉을 때까지 살아 있었죠. 하지만 모닥불을 피웠다고 신이 화가 나서 이들을 죽이며 이 시대도 막을 내립니다. 다섯 번째 태양은 온몸이 종기로 뒤덮인 가난한 신 나나우 아친이 나서서 불길에 자신의 몸을 희생하며 태양이 됩니다. 그리고 나나우 아친은 태양의 신 토나티우가 되죠. 토나티우는 자신이 희생한 것처럼 지상의 사람들도 자기 목숨을 희생하길 바랬다고 합니다. 이는 인신공양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사람의 피와 심장으로 태양을 움직인다고 믿었죠. 그리고 이 희생을 문명6는 건설자에게 건설 횟수 소진으로 하고 특수지구를 짓는데 희생하도록 만들어준 것 같네요. 아즈텍의 고유닛은 전사를 대체하는 독수리 전사입니다. 아즈텍 제국의 장교 정도 되는 신부는 독수리 전사대, 제규어 전사대가 있었고, 귀족과 평민으로 구성된 독수리 전사대를 문명6는 고유 유닛으로 만들어줬네요. 참고로 제규어 전사대는 아즈텍 제국 멸망 전에 이미 해체되었으나, 독수리 전사대는 그대로 남아있으며, 콩기스타도르와 전투를 하기도 했죠. 물론, 나중에 전멸을 하고 말지만요. 고유 건물로는 틀라츠틀리로 유흥 특수지구 원형 경기장을 대체합니다. 틀라츠틀리는 구기를 하는 구기장, 경기장으로 보면 되고요. 이 구기장과 관련해 가장 유명한 곳중 하나가 치첸 이트사입니다. 치첸 이트사의 구기장은 약 13개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구기장에는 목이 잘린 선수가 묘사되어 있기도 하고, 또 선수의 상처에서 뱀 형상의 피가 뿜어나오기도 하고, 전쟁에 대한 그림들도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틀라츠틀리는 단순한 경기장을 넘어 종교적으로도 군사적인 대의를 위해서도 운영이 되었다고 볼수 있고요. 이를 감안하여 문명6는 틀라츠틀리의 쾌적도와 동시에 문화와 신앙, 위대한 장군 점수를 제공합니다. 더 넓은 확장을 위해 전쟁을 하십시오. 전쟁의 피로는 사치 자원과 사람들의 희생으로 버틸 수 있습니다. 문명6, 아즈텍, 몬테수마입니다.